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산자부르 뮤지엄 못 올 것 같았는데 왔어요. 1896년부터 1900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120년이 넘었네요. 기념품 매장. 굉장히 깨끗해요. 이거 브로셔에 나온 거다. 자, 이제 시와의 가부장제지. 네. 보면 여기 시와가 만들어 있잖아요. 토마스 사실 이제 장난이라 정말 행복. 토마스 가정 이렇게 시와에. 친절하게 이렇게 다 써줘가지고 너무 좋다.
아, 우리가 시바의 아들이라고 부르가.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났죠? 네.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아들을 치는 거지. 시바를 한다. 어떤 거요? 아, 이게 귀한 거라고? 여기는 좀 귀한 거. 남이도엔 잘 없으니까. 아, 다행히 봤을 때 저쪽에 계신 분.
박물관인데 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시관이 방은 별로 안물안궁하고요. 공예인 것 같아요, 공예실. 여기는. 한자그루. 공예와 관련돼. 저도 이거 하나 사가고 싶은데. 네, 댄싱 시바를 사가고 싶거든요. 아잔타 석주. 여러 가지 구매품들이 이 방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가볼까요? 핸드룸 디스플레이. 배틀. 예, 천을 짜는 배틀이네요. 실크겠죠? 모래랑 여러가지 곡식이랑 씨앗으로 만든 사원이에요. 더 그레이트 촐라스. 유 아 온 더 CCTV 세빌러스 리버. 오, 대형 모형이에요.
여러 가지 뭐 농기구들 인숙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전시되어 있어요. 네. 비교적 최근 것까지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이거 전시관에 있는 유물들이 뭐 엄청 좋진 않아요. 아까 그 청동 유물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단촐한 전시죠. 네. 골동품에 있을 법한 거를 전시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아까 봤던 데고요. 인도에 있는 근대 건축 돌아보는 김에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박물관인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청소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인도의 박물관들이 사실 가보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여기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볼거리가 많진 않네요. 2층도 마찬가지예요. 방이 창이네. 이 방이 짱이야.
참고로 다른 방들은 별로 볼 게 없긴 해요. 네. 거긴 전시실이 없어요. 네, 2층에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네. 거기도 전시관 없어요. 네, 하나예요. 오뚜기죠. 오뚜기인데 애초에 뭡니까? 차에다가 많이 논다면서요. 이건 뭐 다리만 있어. 이건 좀 나갔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방금 다녀온 탄자부르 박물관.